자, 18번 문장부터 이어서 갑시다. Travel in packs 인데 pack 뜻이 뭐였어요? 묶음, 다수, 단위, 뭐 다량 이건데 쉽게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travel in packs는 travel in groups예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집단으로.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트래블은 여행하다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고 했어요? 이동하다. 그래서 이동하다. 그래서 혼자서 이동하지 마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여기서는 여럿이서 혹은 집단을 이루어서 여럿이서 이동해라. Just like는요. Just like 주어 동사 부분을 먼저 보이면 돼요.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다시 just like 주어 동사 부분에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인데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주어가 동사하더라 이렇게 해석해요. 구조 살짝 다시 보여드리면 이 just like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라서 이 뒤에 문장이 일단 한번 나와요. 그럼 접주동은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절의 문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주절은 항상 우리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just like 주어동사, 조동사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하냐? 마치, just가 마치거든?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기본 해석이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해석됐죠? 그러면 큼지막하게 보시면 just like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겠어? 바로 여기 콤마까지겠죠. 근데 지금 주절을 보시면 뭘로 시작했니?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했죠. 이것도 명령문 주절 맞아요. 그래서 명령문 부분입니다. 명령문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배웠으니까 주절 되죠. 오케이. 자, just like you shouldn't go camping without a buddy system인데 buddy system이 뭐죠? 이게 버디가 함께 붙어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2인조. 이게 2인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2인조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을 어딘가 외지로 나갈 때 예를 들면 너네가 산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돌아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두 명이서 짝지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게 버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2인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봐봐요. 여기 not이 들어갔지. 그리고 여기 without 들어갔죠. 쌤 이렇게 표시해 볼게.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한 번에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안 돼? 이대로 해석해 봐. 뭐 하면 안 돼? 2인조 시스템 없이는 캠핑하러 가면 안 되는 것처럼이지.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들은 캠핑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죠? 2인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이해됐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not, should not go camping without 나오면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with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 요 단어가? 근데 이 단어 왜 했을까? 이걸 왜 얘기했을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마치 너가 뭐 없이는 2인조 시스템, 2인조 체계 없이는 캠핑을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해석됐죠? 여기까지는 try not to get caught alone인데 get caught alone 색칠해 보세요. get caught가 붙잡히다란 뜻이거든? 근데 alone은 어떤 상태야? 혼자인 상태로 붙잡히는 거야. get caught alone은요. 혼자인 상태로 붙잡히는 건데 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야. 뭐하지 않으려고. not이 붙었으니까. 혼자인 상태로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까진 돼요? 혼자인 상태로 무슨 무슨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언론을. 그래서 혼자인 상태로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이거죠. 근데 누구한테 붙잡혀? With the blind이니까 누구에게? 그치,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 여기는 with가 함께가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누구한테? 괴롭히는 사람에게 혼자인 상태로 붙잡히지 않으려고 해라, 이거지. 그 혼자인 상태로 안 붙잡히려면 뭐 해야겠어? 그치? 2인조 시스템으로 다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까봐 여기 하이픈 보이죠? 이 하이픈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섞는다고 했지. 즉, 다시 말해서 stay close to 색칠하시면 돼요. stay close to 뭐뭐에 가까이 붙어있다는데 close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까운 형용사 부사가 다 있는데 보세요. close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뭘까요? 지금 stick이란 단어가 동사잖아, 그지? 그러면 뭐겠어? 동사를 수식하는 거면 부사겠죠?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가까운이고 부사일 때는 가까이거든. 가까이. to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어디 어디에. 그럼 이것도 명령문이니까 다시 보세요. Stay close to your friends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하란 얘기야? 너의 친구들에 가까이 붙어 있어라. 너의 친구들에 가까이 붙어 있어라. 스틱에 들러붙다의 뜻이에요. 스티커 알죠? 스티커. 스티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의 친구들에 가까이 붙어 있어라. 즉 떨어지지 마라. 더 얘기하면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야? Travel in packs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이 요점은 뭐야?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왜? 혼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얘한테 혼자인 상태로 붙잡히게 되겠죠. 그럼 곤란하겠지. 그러면 왜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돌아다니지 않으면 얘한테 붙잡힐 확률이? 혼자 돌아다니지 아니고 여럿이서 다니면 얘 괴롭히는 사람한테 붙잡힐 확률이 많을까? 낮을까? 낮다는 얘기예요. 됐지? 다음 문장. 이해됐죠? 지금 구경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자, it will be hard for the ball line 한데 구조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지? 이 이시 무슨 이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쌤이 이런 얘기 했다?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강조구문 들어가는 친구들 있지? 이거 강조구문일까요? 아니지. 쌤 여기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뭐라고 했니? 가져와 진조라고 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이는 순간 고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왔나 봐봐. for plus 목적격이 누구 앞에? 그렇지. to 부정사 앞에 왔죠. 얘는 뭐라고 해? 이게 진주어죠. 얘는 뭐라고 합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이 형용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해석하는 순서는 항상 의미상의 주어 첫 번째, 진주어 두 번째, 형용사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끝나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이 형용사하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봅시다. For the bully.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to get to you. 근데 get to. 기억하세요. get은 그냥 얻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수십 번도 얘기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get이 혼자 나온 게 아니고요. get이라는 단어 뒤에 to를 붙였죠. 몇 형식이야? 1형식 자동사고요. 전치사죠. 그죠?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온 거야. 그럼 get to 명사는 해서 어떻게 하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예요. 여기서 get은 얻다가 아닙니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get to you, 너에게 도달하다겠지, 그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니까요. 그럼 해석해보자, 다시 한번. 여기는 진주어라고 했으니까.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to get to you, 너에게 도달하는 것이 물론 가져오지만 여기 형용사 보이시죠? 보이시죠? 마무리. 뭐 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괴롭히는 사람이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get to는 뜻이 뭐라고 해서 방금? 어디 어디에게? 누구누구에게? 다가가다라고 했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누구냐면 바로 approach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pproach라는 단어는요. 타동사라서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얘는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요. 해석은 똑같고요.
그럼 여기 있는 책에 있는 to get you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To approach you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해석됐어요? 뭐 하면 이런다는 거야? 뭐 하면요? if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시제. 그리고 여기 시제. 보여? 보이세요? 무슨 if가? 보이시죠? 쌤이 근데 시조부 얘기 왜 했어요? 주제문. 혹은 필자의 주제. 그럼 뭐 하면? If you are with your wingman인데 wingman이라는 건 이번에 왜 탑건 알아? 영화 나온 거? 비행기 전투기 보는 그 탕크루즈 아저씨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비행기 전투기가 날아갈 때요. 한 대만 날아가지 않아요. 항상 두 대가 같이 다녀요. 왜? 만약에 얘한테 한 대만 가지고 전투 임무를 줬는데 얘가 격추당하거나 실패하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한 대가 격추당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고 오작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뒤따르는 비행기가 이렇게 같이 가면 이렇게 두 개 같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뒤에 따라가는 애가 성공하게끔. 그게 윙맨이에요. 그게. 그래서 윙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위했던 버디 시스템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조력자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럼 만약 너가 너의 윙맨과 함께 있다면인데 여기서 윙맨은 누구를 생각하면 돼? 친구들이죠. 그래서 만약 너가 너의 친구들 혹은 동료들과 함께 있다면 친구 동료가 좋아요. 그래서 윙맨을 그렇게 해석해봐. 친구 동료 써봐요. 원래는 같은 임무를 가진 동료 뭐 이건데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친구 동료라고 해석을 합시다. 만약 너가 비동사 전치사구 보이면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지? 됐죠? I'm with you 뜻이 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뜻이지. 돼요? 그러면 만약 너가 누구하고 너의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있다면 괴롭히는 사람이 너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해석됐죠? 해석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쓰고 싶은 글의 요지, 주장은 뭡니까? 뭐 하란 얘기예요? 뭐 하란 얘기야? 누구와 함께 있어라?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있어라. 또 앞에 가면 travel in packs였죠.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뭐 하게 돼? 이 괴롭히는 사람이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해석됐죠? 다 적었죠?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주어 진조 문장 나와도 주제문. 그 다음에 시조부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더 중요한 주제문. 됐어? 여기 됐죠? 19번 문장 별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Get out of there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제목이 나왔는데 Get out of 뜻이 뭐예요? 어디 어디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명령문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 거기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전략이 나왔어요. This is your nuclear option인데 nuclear option 뜻이 뭐였나요? 극단적 선택 혹은 최후의 선택이에요. 최후의 선택. 쉽게 말하면 마지막 방법이에요. 자, 이것이 너의 최후의 선택 혹은 최후의 방법이 될 거예요. If you find yourself alone 하는데 find 몇 형식이냐? find 몇 형식 같아 보여요? 오형식이죠. 우리 find를 찾다 발견하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니? find 다음에 명사 한번 나왔어요. yourself. 그 다음 뭐 나왔지 뒤에? alone, 품사, 형용사죠.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find, 명사, 형용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몇 형식이야? 오형식의 find다. 그럼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쓴 거니까 해석은 어떻게 할 거야?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혹은 생각하다. 그치?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혹은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알게 되다, 생각하다. 해석됐어요? 물론 파악하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됐나요?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는 걸 알게 되다. 됐죠? 그럼 해석해볼까? If you find yourself alone, 뭐 하면이야? 너가
너 자신, 그죠? 제기대명사니까요. 너가 너 자신이 어떤 상태? 혼자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부사절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가 너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 혼자라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것이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앞에서 뭐였어요? 방금 앞에서 뭐였어?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Getting out of there 라고 쓰세요. Getting out of there. 여기서 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살짝 바꾸면 동명사역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Getting out of there.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의 최후의 수단이 될 거예요. 마지막 방법이 될 거예요. 혼자면 어떻게 해? 뭐 하란 얘기요? 뭐 하란 얘기야? 벗어나. 튀어. 알겠어? 튀어. 이거야. 자, 그 다음 with Bulla인데 여러분들이 혼자긴 혼자인데 누구가 혼자예요? with Bulla이니까 괴롭히는 사람과 혼자만 있는 상태인 거야. 됐죠? 괴롭히는 사람과 혼자만 있는 상태를 알게 된다면 뭐 하는 것이?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후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방법이 될 것이다. 근데 괴롭히는 사람에서 안 끝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의 수식을 받았어? 관계사절. 다시 얘기하면 형용사절이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겠죠. 그럼 a bully who 색칠한 부분 해석해 봅시다. A bully who will not stop teasing you 나왔는데 중요한 문법 하나 나왔어요.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stop은 삼형식 동사고 삼형식 동사고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삼형식 동사 stop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쓰시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근데 stop이 하나 더 있었죠. 뒤에 누굴 쓰는 경우가 있었냐면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 이런 건 몇 형식이라고 했냐면 쌤이 일형식이라고 했어. 이때 stop은. 그래서 그림이 달라요. 얘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고 얘는 왜 나왔어? 부사적 용법. 그쵸?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했지?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의미가 어때요? 서로 정반대죠. 위에 거에서 어떻게 했어? 그만두다. 얘는 투부정서 하려고 멈춘다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내용이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보이시면 이게 보이죠? Stop teasing. 보이죠? 그럼 tease 뜻이 뭐야? 백현 지난번에 시험 나왔나 이거? 기억 안 나요? 내가 저 단어 알려줬잖아. 까먹어서 고생? 내가 저번에 너네 학교인가? tease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make fun of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나왔죠? 나오잖아. 그러면 너를 뭐 하는 걸 그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놀리는 것을. 그렇죠. 단어를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그대로 바꿔내면 stop. 그렇죠. making fun of you 하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용을 바꾸진 않을까 선생님들이. 그지? 그리고 백현은 이거 어법 문제 안 낸다며.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 어법 안 낼 거래. 그 뭐밖에 안 내겠어? 단어. 바꿔내겠죠.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뭐 하지 않을 사람? 다시 한 번 더. 뭐 하지 않을 사람이야? 너를 뭐 하는 것을? 놀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사람이죠. 이 괴롭히는 사람과 혼자인 상태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럼 뭐 하래? 뭐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좋겠죠. 여기서의 그곳을 어떻게 해석을 바꾸면 좋으냐면 그 상황이라고 써보세요. 그럼 그 상황에서 뭐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너의 최후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해석됐나요?
그럼 어떤 상황을 벗어나란 얘기야? 너가 혼자서 괴롭히는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을 벗어나란 얘기죠. 해석됐죠? 다음 문장. The second는 초가 아니고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oment라는 단어로 바꿔도 되거든? 그럼 the moment 혹은 the second 주어동사. 자,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the second를 썼는데 얘를 써도 되고 혹은 the moment 써도 돼요. 그리고 뒤에 주동이 나왔잖아. 보여? 그러면 요렇게 후츠 수식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동사하는 순간이니까 해석을 뭐뭐 하는 순간인데 뭐뭐 하는 순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the second you feel unsafe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feel 무슨 동사 같아요? 감각 동사 보이시죠? 뒤에 누가 나왔어? feel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 우리가 이걸 감각 동사라고 하고요. 해석은 뭐뭐하게 느끼다죠. 그럼 unsafe 뜻이 뭐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다겠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자 문장 구조 한번 잘 보세요. 감각 동사가 나왔고 보어 자리 나왔죠? 병렬 구조 보이시죠? 여기도 보어 자리겠죠? 그죠?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쌤이 미리 얘기해주면 여기 감정 형용사입니다. 왜? overwhelm 뜻이 뭐였어? 압도하다, 압도시키다거든. 누구누구를 압도하다, 압도시키다 이 뜻인데 감정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감정 형용사 어떻게 풀자고 했지 우리가? 주어랑 엮어서 푼다고 했는데 다시 보시면 얘가 사람이죠? 그래서 PP형 쓴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럼 문법적으로는 당연히 이 자리에 overwhelming, ing 붙은 건 틀린 거야. 문법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쌤이 이런 얘기 굳이 왜 했냐면 병렬 구조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럼 뒤에 거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뭐한 순간이야? 너가 뭐하다고 느낀 순간. 압도되었다고. 그지? 왜냐면 나를 괴롭히는 애니까. 내가 압도당했다라고? 압도되었다, 압도당했다 이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압도되었다 혹은 압도당했다라고 느낀 순간. 됐다?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아직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부사구예요. 콤마 보이시죠? 그럼 주절의 문장이 필요하잖아? 자, find a way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way 기억하세요? 내가 way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까지 보라고 했더라? 이 to 뒤에 나오는 단어까지 확인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to 뒤에 뭐 나왔죠?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럼 뭐 하자? 후치 수식하면 된다. 해석은요. to 부정사 할 수 있는 방법. 해석은 여러분 쓰시고 형용사 정법이겠죠? 그러면 to free yourself. 너 자신을 뭐하게 할 수 있는? 벗어나게 하다야. free는 누구누구를 벗어나게 하다. 너 자신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되나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입니다. 얘도. 그쵸? 명령문은 필자의 주장일 거니까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떤 방법을 찾아라? 다시 한번 더. 너 자신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어디에서? from 보이시죠?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어디 어디에서라고 해석해도 돼. The situation,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 한 번 더. 내가 혼자서 괴롭히는 사람하고 맞닥뜨리는 상황. 그렇죠? 그럼 나 자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됐어요? find부터 여기 색칠. 발표.
그러면 너 자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싹 끊어보면 여러분 색칠한 문장의 주제문 여기가 예시예요. 예시가 나오면 앞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응. Go find는 가다 찾아라 이게 아니고 가서 뭐뭐 해라. 가서 뭐뭐 해라. 동사가 지금 두 번으로 보이지만 가서 뭐뭐 해라 라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럼 go find your friend 해봐. 가서 너의 친구들을 찾아라 이거죠. 또는 go get sleep 마찬가지 두 번 나왔지만 가서 뭐뭐 해라 이거야. 슬립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Go get help. 뭐 해라? 도움을 얻어라? 도움을? 도움을 받아라 이거지. 가서 또는 가서 도움을 받아라. 혹은 도움을 요청해라 이거죠. 자, which bring us to step 4. 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것들이 뭐 할 거예요? Bring us, 우리를 어디로? 네 번째 단계로 데려다 줄 것이다. 지금 점점점에서 잘 이해가 안 갈 건데요. 얘가 지금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 용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우리가 따로 좀 써드리면 이 부분을 문법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할 때는 계속적 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뭐로 바꾼다고 했죠? 대명사로 바꾼다고 했거든? 그럼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 앞문장 내용이에요. 앞문장 내용인데 앞문장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가서 친구를 찾거나 go get help 뭐해라?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이것은 그 앞문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bring us to 근데 우리를 어디 어디로 데려다 주단데 bring A to B는 A를 B에 데려다 주다예요. 가져오다가 아니에요. 해석 이상하게 하지마. bring을 가져오다 라고 해석하는 건 삼형식일 때 얘기예요. bring A to B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A를 B로 데려다 주다야. 알겠어요? A를 B로 데려다 주다야. 그래서 bring A to B 기억하면 돼. 그러면 우리를 네 번째 단계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네 번째 단계가 뭔지 이제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 step 4가 나와요. step 4. 자, find someone you can talk to 나왔는데 find 몇 형식일까요? 3형식 맞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끊으면 되는 거지 원래? 우리 someone은 부정대명사니까 끝나면 되겠는데 안 끝났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 그냥 명사라고 쓸게요. 부정대명사지만. 명사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고 뭐가 나왔어? 주어동사가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끝에 있는 거 봐봐. 맨날 끝에 있는 거 뭐라고 했잖아. 뭐가 빠졌지?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 빠졌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건데 우리는 신경 끈다. 우린 뭐만 하면 돼? 후치 수식해서 해석만 잘하면 돼. 그러면 someone you can talk to 뜻이 뭐야? 자, 우리가 talk to는 잠깐 talk to는 talk to me, talk to him, talk to her 뜻이 뭐야?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던데 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someone you can talk to 하면 너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겠어? 친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someone you can talk to 하면 너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해석을 그대로 하면 봐봐. 대본순 이렇게 할 거야. 너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와닿지 않지. 선생님 어떻게 해석했어? 너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알겠지? 너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해보면 뭘 찾아라? 너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거죠. 해석됐어요? 너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럼 찾았어. 그 다음 뭐라는 거야? Speak out. 이거 out이에요? 미안해요.
speak out이에요. speak out. speak out은 솔직하게 말해라. 털어놔라 이 뜻이에요. 거침없이 말하라. 그러니까 speak out은 너의 의견이나 생각을 거침없이 숨김없이 표현해라, 나타내라 이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너가 같이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은 다음 뭐 하라는 거야? 너의 생각을 거침없이 솔직하게 표현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알면 좋겠는 게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단어 알면 좋아요. frankly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frankly 이게 솔직하게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부산대 솔직히라는 뜻입니다. frank가 솔직한이에요. 알겠어요? 이 단어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speak out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라 이거지. 가서 거침없이 숨김없이 얘기를 해라 이 얘기죠. 다 잡았죠? 알면 좋고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다음 문장 잘 봐. 지금 주어를 보면 nobody가 주어인데요. 자, 일단 no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를 우리는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이걸 부정주어라고 하는데 이 부정주어들은 특징이 뭐냐면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동사도 보시면 단수 동사 썼죠. 보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n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동사를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has the right, 목적어잖아. right 명사일 때 뜻이 뭐였어요? 권리였죠. 그럼 권리가 있다일 텐데 권리가 있다일 텐데 no가 들어갔으면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권리가 없다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n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동사를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 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the right 이게 관사가 붙어있다는 건 이 right라는 단어가 품사가 뭐라는 걸 뜻해? 명사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명사의 right는 무슨 뜻이야? 권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리라는 명사는요. 아까 우리 방법할 때 봤지? way to 부정사. 같은 원리예요. 얘도 정해져 있어요. 항상 뭐가 정해져 있냐면 to 부정사의 후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뜻일 때? 권리라는 뜻일 때. 그럼 아까 우리 해봤잖아. way to 부정사 해서 어떻게 했어? to 부정사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죠. 이거 어떻게 할까? to 부정사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 쓰시면 돼요. to 부정사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to make가 right을 수식하는 구조가 됐구나. 아까지는 알 거야. 그 다음에 make you feel unsafe만 해보세요. make you feel unsafe. 그럼 여러분들 이제 눈치챘겠지만 사역동사인 걸로 보이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을 쓴 구조. 왜 동사원형을 썼니? 우리가 배웠던 feel unsafe. 감각동사고 자동사니까 수동관계가 안 돼요.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이에요. 이러지 말고요. 알지 이제? 그러면 feel unsafe만 따로 해봐. feel unsafe. feel unsafe 뜻이 뭐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다죠. 안전하지 않게 느끼다? 야, 안전하지 않게 느낀다는 걸 좀 다르게 표현해봐. 위험하다고 느끼다 또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죠? 그럼 여러분 아는 쉬운 단어가 있거든. feel nervous. 동의하겠죠? 응. uncomfortable은요, 미리 좀 보여주면 uneasy라는 단어하고 동의합니다. 쉽지 않은 이란 뜻이 아니야. 불편한이란 뜻이야. 이게 uneasy는. unhappy는 아시죠? 그럼 해봐. feel unsafe. you feel unsafe 해봐. 너가 뭐하다고 느끼다? 불안하다고 느끼다? 너가 불편하다고 느끼다, 너가 행복하지 않다고 혹은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제 해보세요.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거겠어? 너가 뭐하게? 불안하고 불편하거나 또는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죠. 병렬 구조가 보일 거야. 보여? feel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 or 형용사.
그럼 병렬 구조인 거 알겠죠? 잘 봐. 병렬 구조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버리고 마지막 것만 해봐. 그럼 좀 짧아지니까. 그럼 마지막 것만 해볼까? The right to make you feel unhappy. 그럼 쉽잖아. 돼요? 그럼 해봐. 누구도, 아무도 너를 뭐하게 만들? 불행하다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 권리가 없다. 이거지. 해석 됐어요? 그렇게 쓰세요. 병렬구조 나오면 맨 마지막 것만 해석을 짧게 줄여버리세요. 다 하지 말고. 한 번 더 할까? 자, nobody니까 누구도 너를 뭐하게 느끼게?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죠. 더 쉽죠? 다 적었죠? 25번. 자, find someone you can trust 하는데 find 당 조심해야겠죠? 몇 형식 같아요? 목적으로 나오고 끝난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면 목적어인 명사로 끝나면 되는데 안 끝났잖아. 뒤에 주동 왔지. 정확히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구조니까 이렇게 someone을 후치수식 해주면 되겠죠. 그럼 someone you can trust 해석해봐. 너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someone을 누군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해봐. 그럼 어떤 사람? 너가 신뢰할 수 있는,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해석됐나요? 됐죠? 그리고 하이픈 나왔어요. 잘 봐. 하이픈 이게 뭐냐? Someone you can trust를 색칠하시고 여기 teacher, guidance, counselor, or parent 색칠하시면 지금 표시해 볼게요. 얘네들이 동격입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동격이겠어? 한 번 더. 너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죠? 하이픈은 동격.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해서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게 설명, 해석한 요령이니까. 지금 큼지막하게 보면 someone이라는 글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얘네들이죠. 부모님 믿어, 안 믿어? 믿지? 부모님은 널 믿어? 안 믿지? 너는 부모를 믿는데? 부모님 널 안 믿어요? 자, 아무튼 someone과 이 단어들이 똑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단어를 여기다 바꾸면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란 얘기야? 너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을 찾아. 근데 어떤 상황이야, 지금? 너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불안하고, 그죠?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럴 때. 그럴 때는 누굴 찾으면 돼? 너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상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다음 문장. Even, 그래서 even a friend가 나와 있는 거야. 심지어 누구까지도? 친구까지도. 그럼 얘가 제일 중요한 거네. 그죠? 그리고 tell them. 이 them이 누구겠어요? 너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지. 이 너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말해?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라. 말해줘라. 그러면 이 them이 누구라고 다시 한번? 너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들이 해석하지 마세요. 항상 되면서 난 바꾸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그럼 큼지막하게 볼까?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잘 봐. 봐봐 여기. 여기 짝대기 보이지? 여기 짝대기 보이지? 하이픈 두 개 보여?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제 나처럼. 여기 봐. 가로치고 가로 닫고 버려. 버렸어? 그럼 나머지 부분만 해석해봐. 그럼 find someone you can trust.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누구한테? 한 번 더.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줘라. 해석됐죠? 더 쉽죠? 해석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 문장은.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하이픈인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 알겠지?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너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줘라. 해석됐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해를 잘하려면 문장 구조를 파악한 이후에 해석을 하시는 게 정확하고 빨라요. 알겠지? 지금 느껴져야 돼. 있는 그대로 다 해석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어요? 그게 독해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글자 쓸 때는 것대로 다 해석하는 건 하수가 하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 우리는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겠지. 26번. There's no reason for you 나왔는데. 자, reason 색칠해 보세요. To have to 색칠해 보세요. 그러면 reason을 먼저 정리할 거야. 얘들아, reason이라는 명사는요,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이유. 근데 하나가 더 있다? 뭔지 아니? 이성. 이유, 이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뜻인 이유일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reason은 뜻이 이유만 있는 게 아니야. 이성이란 뜻도 있어. 나중에 나와 독해할 때. 그럼 이유라는 뜻이 됐을 때도요, 얘는 항상 to 부정사의 후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여러분 조금 더 하시다 보면요, to 부정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모양도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면 배운 적 있는 친구들은 있을 건데 for which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이번 시험 보면 들어간 학기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바꿨어? 전부 다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구조들이죠. 이걸 형용사절 문법. 이건 무슨 절이라고 해? 형용사절. 기억하지? 문법은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할 수 있는 이유. 그지? 투부정사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텐데 지금 잘 보시면 이 투부정사가 얘를 수식하는 건 맞거든? 근데 이상하게 좀 떨어져 있지. 가운데 뭐가 껴있잖아. 이거. 뭘까?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붙어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 뭐다? 의미상의 주어. 그럼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해석해야겠지. 그죠?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해석됐어? 그럼 너가 뭐 해야 하는? have to tackle 보이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뜻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써볼게 일부러. 뭐뭐 해야 한다. 내가 한글 일부러 써봤거든요. 느낌 어때? 중요한 것 같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같죠?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have to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하지. 잘 생각해봐. You have to study. You have to sleep. 뭐가 중요해? 그치? 그럼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만 공부해. Have to, 해야 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넘겨버려. 너네가 봐도 이 단어가 중요한 자리라며. 그럼 생각해봐. Tackle.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무슨 뜻이니? 뭐라고? 뭐뭐와? 씨름하다? 또? 자, 내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줄게요. 잘 보세요. 이번 시험 보면 들어간 학교가 좀 있을 건데 미리 얘기하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동의어는 아니지만 내용상, 의미상 바꿔 쓸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바꿔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 내가 싹 보여줄게. 처음 보는 단어 아니야, 너희들. 무슨 뜻이야?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저번에 해봤죠? 그럼 얘하고 동의 하나 더 해봐. 그거 하기 전에 handle.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 해줄게. take care of도 있지만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 tackle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바꾸기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얘고요. 나중에 수능까지 가시면 이건 수능용이니까 내가 보이는 드릴게요. 오늘은 주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럴 거지, 그지? 선생님, 저 동사 뜻 압니다. 연설하다죠. 말이 돼? 안 되지?
Address가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물론 연설하다 뜻이 있어요. 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Address는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뜻이 있고 Address하고 동의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Deal with하고 Address는 동의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과 몇 달 뒤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시면 이 단어를 아주 아주 많이 보게 될 거거든. 근데 애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게? 주소.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지. 그지?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많이 보게 될 단어는요, 이 태클과 어드레스예요. 얘는 수능 고3까지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직 고3까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난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많이 나와요. 정말 밥 먹듯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태클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선생님 어떻게 하냐? 그럼 쉬운 단어로 바꿔요. 아, 여기 요 뜻이었지? 그럼 쉽잖아. 그럼 해석해봐. 너가 뭐 해야 하는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해봐.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됐지? 다시 한번. 너가 이 문제를 여기까지만 해봐. 너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죠. 끝까지는 돼요? 끝까지는 돼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잘해야지. All by yourself. 뭔 뜻이야? 혼자서. 혼자 힘으로. 더 쉬운 단어로 바꿔드려. Alone. 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혼자서 아니면 누구랑 해야 돼? 앞에서 내용 생각해봐. 너네가 머리가 있으면 너가 신뢰할 수 있는, 그렇지, 너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뭐하라? 해결하려고 해라. deal with, 처리해라, 다뤄라. 됐나요? 여러분들은 독해할 때 이 행간의 숨은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연습해야지 할 수 있지. 그치? 이런 내용도 여러분 교과서 독해나 어디 책에도 안 써 있어요. 지금 여러분 프린트 받았지만 야, 행간에 숨겨진 의미가 무슨 메시지 이런 거 안 써 있잖아. 그지? 연습이 답이야. 연습하면 돼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네. 네. 좋은 내용들이 많고 표현들도 많으니까 내 학교 거 아니라고 해서 보지 말고 계속 해보니까 알 거야 이제 너희들이. 구조가 계속 도는구나. 영어는. 그럼 결국 자기네 학교 교과서나 외부지문 프린트에 다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얘기한 거야. 나중에 시험 범위가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아져요. 불과 몇 달만 지나면요. 짧게는 40지문, 외부지문 40개. 지금 한 몇 개 안 되지 지금. 외부지문 40개에서 뭐 심한 경우는 100개, 150개.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서 다 외우고 시험 볼 거야.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암기해서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어는.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보여준 이런 구조나 해석하는 요령이나 혹은 생각할 때 행간의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내 걸로 만든다면 그게 100지문이든 200지문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덤비라고 해. 다 풀면 되잖아. 처음 보는 것처럼 풀면 되잖아. 그지? 어차피 여러분 수능도요, 나중에 보게 돼요. 고3 수능. 봤던 지문에서 교과서에서 출제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수능 지문도 그런데? 그죠? 볼까요? 이제 문장구조차 표시 안 했네. there는 부사고, 그지? 요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은. 그럼 there's no 해석할 거면 어떻게 할 거니? 있다야? 없다야? 없다죠. 해석은 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또 보이지? 하이픈. 해서 어떻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People out there까지만 해보세요. People out there. 이게 사람들이 있다는데 people out there는 저곳에,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우리 느낌상? 그럼 생각해봐. 이 who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되어겠어요? people이겠어요? 당연히 people이에요. 내가 일부러 색칠해 준 거거든?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out there는 빼도 돼. 이건 그냥 추임, 우리나라 말의 추임새 같은 거야, 약간. 얼쑤 이 정도. 알겠지? 그럼 빼봐.
그럼 there are people who 되잖아요.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어? Will drop anything to help you. Drop 뜻이 뭐야? 이거야. 그 뜻이 놔버리는 거지. 그러면 너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야?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대표 중에 누굴 것 같아요? 친구야? 너가 옆에 있는 친구를 믿어? 나를 위해서 무슨 짓은 해줄 수 있다? 옆에 친구도 이래. 친구야, 10만 원만 빌려줘. 이미 안 됐어. 그치? 이미 안 됐어. 이미 신뢰를 잃었어. 부모님은? 엄마 나 10만 원만. 어떻게 될 것 같아? 등장 맞겠죠? 나가라고 하든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치? 다음 문장. If you are uncomfortable 나왔는데 만약 너가 불편하다면 이건 될 거예요. 뭐 하는 게 불편하냐 잘 봐. Approaching someone. 자, approach 뜻이 뭐라고 쓰세요 아까? 어? 뭐뭐에 다가가다, 접근하다라고 했죠. 기억해요?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someone까지만 해봐. 누군가를 해석해서. 만약 너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즉 어렵다면. 나는 누구한테 좀 다가가는 게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소심해서 내가 잘 못해요. 이런 애들 있죠. 너야? 아닌 것 같은데. 자, someone at your school 나왔는데 어디에서? 너의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뭐하다면? 불편하다면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자, there are other places to turn 나왔는데 turn 뜻이 뭘 것 같아? 돌다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의지하다, 의존하다예요. 그래서 놀랍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depend on인데 많이 봤죠? depend on 뜻이 뭐였어?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세 가지로 다 하셔야 돼요.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적었으면 두 번째, rely on. 랠리 읽지 마이. 릴라이온이야. 릴리라고 뭐 별짓 다 해. 하여튼 릴라이온입니다. 동의어예요.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또 하나. count on. 이런 애들 있지? count 세다. 그건 on 안 붙을 때야. count 10 뜻이 뭐겠어? 여기까지 세봐 이거야. 그럼 1, 2, 3, 4 이렇게 하든지 반대라든지. 자, 근데 count on은요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인데 어떤 뜻으로 쓸 수 있냐 잘 봐, 느낌 잘 봐. count on은요 이 네이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떤 때 쓸 수 있냐? 얘가 시련을 아니야, 얘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 망했어, 한 끼 밥 먹을 힘도 없어, 돈도 없어, 쫄쫄 굶었어. 옆에 있는 친구가 you can count on me 뜻이 뭐예요? 나한테 의지해도 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count on은 어떤 상황에 쓰냐면 얘가 뭔가 안 좋은,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말을 던져주는 거야. You can count on me. 그건 뭐야? 나한테 의존해도 돼, 의지해도 돼 이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depend on, rely on, count on 이 세 개만 써드렸는데 이게 동역까지 10개 넘어요. 10개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건드리면 turn to가 있거든. 이걸 왜 보여줬겠어? 너의 책에 turn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려요? 니들이 좋은 result. 얘네들이 전부 다 이 depend on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럼 그 중에 turn이 왔지. 그러니까 말했잖아. 단어는 뜻 하나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많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들? 너가 의지할 수 있는, 그죠? 너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장소들도 있다 이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는 그 다른 장소들을 뭘로 보여줬냐면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117, 청소년 가출 학업 중단 인터넷 중독 고민 상담 1388,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친구나 가족한테 의지하라고 했잖아. 그죠? 너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나는 친구도 없고 나 왕따라서 아무도 없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런 상담센터 같은 데 가면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다 됐죠? 정리 됐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